요즘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들의 공통점은 90년대 유명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. 20년도 더 된 영화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주간 박스오피스 1위, 미녀와 야수입니다. 네, 90년대 그 만화 영화가 원작 맞습니다. 털복숭이 야수에다 살아 움직이는 가구들까지 만화니까 가능하지 싶었는데 26년이 지나니 이렇게 실사로도 되네요. CG의 완성도는 생각보다 많이 만족했고요. 영상미가 엄청 이뻤던 영화고요. 이번 주 개봉한 화제작 공각기동대도 95년작 동명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입니다. 미래도시도 사이보그 액션도 컴퓨터 그래픽을 입어 원작 이상으로 현란합니다. You know, her body is it's different than you know the way that a regular human body. So it just requires a lot of discipline. 물론 다 똑같기만 한 건 아닙니다. 2017년 현실에 맞게 미녀는 한결 더 지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했고 공각기동대엔 원작에는 없던 여성 박사가 중요 인물로 새로 등장합니다. It's a film with very strong, intelligent women at the head of it, and I'm very proud that is the case. 기술은 추억의 만화를 20여 년 만에 현실 세계로 옮겨놨습니다. 더 당차고 강해진 여성들은 이제 진짜 사람의 얼굴로 돌아와 관객을 유혹합니다. SBS 곽상입니다.